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08년식의 약 18만 6천 km 주행한 삼성 QM5 사륜의 RE등급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는 4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 사대문도 문제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차량 색깔 같은 경우는 가장 무난한 은색상 차량입니다. 차량의 전조등 보시게 되시면요, 방향지시등, 전조등 그리고 안개등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점 영상으로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는 연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현상이나 뭐 기스, 깨짐 전혀 없는 부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전면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조금씩 생활기스, 장기스는 보이는 편입니다. 하지만 큰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은 전혀 없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측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생활기스는 조금씩 보이는 편이지만 큰 찍힘이나 뒤틀림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가해진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가 약 4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 쪽으로 손볼 필요도 없다는 점 차량의 메리트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전석 휀다입니다. 운전석 휀다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휀다에 부착되어 있는 방향지시등도 아주 귀엽게 잘 깜빡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와 운전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큰 기스나 흠집은 없지만 자잘자잘구리하게 문콕 정도는 있는 점 영상으로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휀다입니다. 조수석 휀다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는 부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조수석 도어 그리고 조수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분 광이 죽어있고 조금씩 문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고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도 테일램프 등 뭐 난데는 부품 없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등도 전조등과 동일하게 백화현상이나 기스, 흠집, 깨짐 전혀 없는 부분 같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후면부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찍힘 전혀 없이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밑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의 편의성을 챙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 실내입니다. 차량 실내 같은 경우도 연식 대비해서 차량 시트 컨디션도 매우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씩 주름이 진 부분은 보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연식 대비해서는 매우 훌륭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E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동급 대비해서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전동 시트와 전자 파킹 브레이크,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삼성 QM5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영상 마지막 부 참고해주시고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무 부담 없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